아, 네. 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예술학부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 이진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칼빈대학교 신학과 4학년인 26살 임기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다니고 있는 위설현입니다. 제 매력은 뭐 능글맞음? 잔망스러움? 좀 끼가 많다? 그리고 재밌다 이 정도인 것 같네요. 제 매력은 눈웃음?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꿈이 개그맨이었어요.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.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심어주고 진짜 자기가 가슴 뛰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수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서 한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청각장애인 진료를 하는 게 꿈입니다. 심장이 뛰었던 순간?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저 지금 태국 방콕에 선교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,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랑을 전할 때 심장이 제일 뛰는 것 같아요. 저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유기원을 해외 입양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입양을 해주신 그 분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 입양자님의 아기와 그 강아지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받았을 때 그렇게 심장이 뛰더라고요. 제가 심장이 뛰었던 순간은 제가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거든요. 클라이밍이 홀드를 잡고 완등을 하면 성공하는 운동이에요. 제가 어떤 한 문제가 참 안 깨졌는데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를 행했을 때 참 정말 이 심장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거 보셨어요? 아, 이거요? 아, 이러면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있는 한국심장재단에서 함께 다시 시작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. 그 캠페인을 통해서 심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드리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은 그런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다시 시작 팔찌라는 이 귀여운 팔찌를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심장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후에 또 어떻게 잘 치료받았는지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. 심장재단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나 유튜브, 인스타그램에서 알 수 있고요. 올해 벌써 6기가 된 대학생 기자단이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저희 심포니팀 활동도 기대해주세요. 심장병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합주를 돌려드리겠습니다.